2020 도쿄올림픽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양궁 금메달 4개 코리아 파이팅! 끝! 펜싱 도합 메달 5개 너 의심하지 마 자신 있게 해 배구 손에 땀을 쥔 어마어마한 투지 쨔!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식빵! 식빵! 근대 5종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길을 받아서 대한민국 사상 첫 메달 획득 장하다 전웅태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연금이 나와요 근데? 아 그럼 궁금했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인데 지금 제가 아시안게임을 4번 나갔어요 4번 무려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거든요 연금이나 궁금했어 단체 종목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10점이에요 연금 포인트가 아시안게임 은메달은 2.5예요 그럼 합하면 10점? 15점이잖아요 네 15점 20점부터 연금이 나와요 20점부터 연금이 나와요 한 번 더 나가요. 저는 그거 말 뭐 예, 괜찮습니다. 다른 선수들 받아요. 아 그렇구나. 예, 야 예. 이거 몰랐는데. 우리 메달 따고 한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라를 대표해서 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에 우리가. 진짜 크게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그 썸남 뺏어가려는 5년지기 친구 때문에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안시연 양인데요. 네. 5년 동안 절친이었던 친구가 제 썸남을 뺏으려고 해서 저를 이어준다 해놓고 걔네 둘이 만나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시연아, 나 네 남자랑 밤에 전화했다? 하고 자랑을 해요. 혼절해, 과감하게. 어? 꺼져! 해봐! 꺼져! 꺼져! 그렇지. 저희 방송 날 아침까지도 그 썸남 기프티콘도 보내고 계속 썸이 이제 유지가 됐었나 봐요. 아이, 다시 연락하면 꺼지라고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네. 계속 썸을 탔네요. 네. 뭐, 예. 그런데 그 5년지기 친구한테서 방송 봤는데 네.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둘이 사귄다! 라고 연락이 왔대요. 야, 저 이거 죄송한데 보살 드라마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야, 이게 진짜. 야.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충격 받아가지고 네. 아 우리 얘기가 진짜였구나. 네. 시현 형 하여튼 잘 됐어요. 이제 남은 정도 다 떨어졌겠다. 네. 다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고 파이팅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이름 이근규입니다. 뭐해? 지금 골프장에서 캐디하고 있어요. 캐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얼마 전에 목표가 생겼는데 이 목표가 내년까지 꼭 1억을 모으고 일단 내년 목표는 1억까지 모으는 게 목표가 생겼는데 이 목표가 생긴 게 전 여자친구 때문에 생겼어요. 왜? 전 여자친구랑 지금 헤어지고 제가 힘들어해서 집에 있었는데 부모님 집에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너 헤어질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집도 없고 모은 것도 없고 뭐 없는데 말해도 헤어졌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좀 머리를 좀 세게 맞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근데 이 목표가 어쨌든 여자친구 때문에 생긴 거라서 여자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요. 네 여자친구가 작년에 헤어졌니? 올해. 올해? 예. 얼마 사귀었어? 6개월. 6개월? 네. 많이 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겨. 그럼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겨. 그럼 이제. 6개월인데 뭐 자꾸 생각이 나니?
자꾸 생각이 나? 네, 그 저가 네가 너무 사랑했나 보다. 그것도 아니야. 아니, 6개월에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겠어.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지. 그러면 헤어진 이유를 좀 들어보자. 아, 헤어진 게 제가 요즘 좀 불만이 조금 쌓였었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여자친구한테 좀 뭐라 했죠. 뭐라고? 제가 친구들이랑 술자리 다 끝나고 이제 집에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 네, 안 받아. 근데 친구랑 통화 중이라고 하길래 친구랑 잠깐 끊고 나랑 먼저 하고 친구랑 다시 해라 했는데 그치요. 막 싸운 거는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서 막 하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날 그 아침에. 근데 너 1억짜리 목표가 생긴 건 왜 그래? 뭐 여자친구가 평소에 뭐 돈 얘기를 좀 했어? 여자친구가 자긴 집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집 있는 남자? 네. 금규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어머니가 일단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헤어진 전 여친이 금규한테 예. 큰 자극을 주신 거네. 네, 되게 너 인생에 되게 고마운 사람이네. 네. 그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 안 되니? 뭘 다시. 저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데 일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다 하는데 그 와중 잠깐 문득 생각나는 게 잠깐 그럼 생각해. 잠깐 생각하면 시간 날 때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 바로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이상한 사람이지 바로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럼. 그리고 너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그 친구는 이제 다시 너한테 안 온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야지. 그치? 네. 언제까지 그 친구만 그리워하고 있을 수가 없어. 너 그리고 네 미래 뭐 돈도 모으고 하기로 했다며. 어? 그럼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그러면은 너 지금까지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야? 8월인데 벌써. 그냥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아니 목표를 가꾼 거니까. 2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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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언제부터 모았는데? 한 달. 한 달 됐어? 네. 월 수입이 얼마였나? 500에서 한 650? 그래서 200은 저축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냐? 아, 제가 원래 제천에 있다가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혼자 사는 게 있으니까 네. 식비랑 뭐 기본적인 게. 네, 나가고 이제 오로지 지금 돈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어디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그 가는 과정이 계속 생각이 나고 여자친구가 생각나니까 네,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러 온 거야? 네. 여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너 인생에 네 그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봐. 네 인생을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지? 이 캐디도 수명이 있지? 네. 몇 살, 보통 몇 살까지 해? 이제 40? 그러면 그 뒤에 인생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 지금부터 진짜 악착같이 모아야 돼. 그래, 돈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그러고 좋은 사랑 만나려면 지금부터 해야지. 요즘 뭐 돈 쓸 데도 없지? 엄마 집에서 하면 엄마 돈도 없잖아. 엄마 밥값 받아? 쉽지 못해서 그냥 버는 대로 다 모으면 아니고. 되는 거 아니야. 다 입금하고 해. 야, 여기는 네.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돌려 말하면 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빨리 거기를 탈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보살이야. 이제 우리가 이 얘기만 넣어야 너한테 해줄게. 우리가 이 얘기만 넣어야 너한테 해줄게. 마지막. 네가 1억을 지금 만든다고 1억 했잖아. 1년 동안 500을 번다고 해도 다 해도 6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 그러니까 목표를 좀 늘려. 2년으로.
2년? 그래. 아, 그래서 한 달에 500씩 벌면 500 다 저금하고 이제 여자친구는 놔 생각해서 좀 잊어버리고 앞으로 돈도 모으고 열심히 더 내 스스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이 생각으로 살아라고. 그래. 자, 금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가끔 생각은 나지만 그 여자친구를 잊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봐, 너 나오잖아. 그냥 나오지. 네 여자친구랑은 완전히 엉켰어. 엉켜있는 거 봐봐, 이거. 아, 실타래. 풀지가 못해. 풀 수가 없는 사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끊어야지. 네. 아, 끊어내. 끊어내고 이 사람 응원해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빨리 들어가. 화이팅. 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기하는 채. 돈 모으고. 네. 화이팅. 네.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안 난다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계속 나는데 그래도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살님들 말대로. 또 다른 고민이 생겨서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내. 아유야. 그게 메달이지? 네. 갖고 아유, 메달 갖고 왔다고? 이번에 형태 어땠어? 막. 전 그날따라 진짜 대박이다. 복불복이야? 뽑아야 돼? 엉엉 울면서. 여자친구도 지금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아, 그치 그치 그치. 인생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 차! 어휴야. 금색이야. 금색이야. 봐봐. 완전 드러냈어. 아이고.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야. 여기가. 야, 이놈 커서 아주 그냥 우리 공주님이야? 아니면? 아니요. 아들이요. 옷을 예쁘게 입어가지고. 아유. 자, 이름? 저는 임종순이요. 몇 살? 서른아홉이요. 서른아홉이고. 나혜선이요. 나혜선. 네. 애기네 이름 뭐야? 임지환이요. 지환이. 안녕. 지환이. 안녕. 지환이 몇 개월 됐어요? 13개월이요. 아, 돌 지났고? 네. 지환이. 지환이 요거 하나 갖고 놓으세요. 지환이. 지환이 요거 하나 갖고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갖고 놀아요. 자,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3년 돼가고 있어요. 3년. 아직 신혼이네. 근데 무슨 고민이야? 아, 저희 이제 둘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일이 좀 그치.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매일 붙어있고 싶었는데 막상 매일 붙어있으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받았어? 저는 작년 6월부터 해서 작년 끝나가고요. 네. 이제부터 받았고 예, 지금? 저는 맞춰서 받았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슬슬 힘들다 이거지? 벌써부터 이제 슬슬 힘들다 이거지? 아, 힘든 게 아니고 전담을 해서 24시간 이제 같이 있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 보니까는 의견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네,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의견? 일단은 아기 먹이는 문제에서 많이 부딪혀요. 어떻게? 일단은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유식에서. 이유식도 한 개였죠. 초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잘 먹었던 게 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야 될 거는 완료기예요. 근데 되직해지니까 아기가 잘 못 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저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먹이고 싶은데 남편은 잘 먹는 것을 주자. 이런. 근데 좀 어느 정도 먹어야 유아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남편은 계속 그 전 단계로 먹이자. 잘 먹는 거? 잘 먹으니까. 근데 저는 좀 늦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개월수보다 천천히 먹이고는 있는데 남편은 더 천천히 먹이자. 이런.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 고민 알아요. 잘 먹는 거 주려고 하면 와이프가 화를 냈죠. 이 개월수에는 맞는 게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먹이려고 그러냐. 그럼 얘가 이걸로 안 넘어온다. 라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화가 나거든. 안 먹는데 좀 먹으면 어떠냐고. 그 다툼이 이해를 못 했는데 계속 개월수가 밀리고 밀리다 보면 속상한 부분은 엄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 말이 맞더라고. 엄마 말이 맞더라고.
근데 특히나 또 이제 아기가 작게 태어났고 그치, 그치, 그치.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심장에 구멍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영유아 검진 받다 보면은 하위예요. 근데 병원에서 아기 발달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달도 조금 우리 여기 봐줘야겠다 누가 빨리 어야 가자 이모라 아 우리 이모들이 또 전문가 참 힘든 직장이에요 이게 보살이야 아이도 다 케어해줘 케어해주고 나가면 엄마 아빠 안 따라갈 걸 여기 있는다 할 걸 신기하다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 막내가 7개월 만에 응급으로 끌어냈단 말이야 많이 아팠어 인큐베이터 중환자 3개월이 넘게 있었으니까 내 손이 작은데요 이거보다 작은데 콧구멍에 다 꽂아놨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막내는 또래에 비해서 작진 않아 또 얘네들이 오히려 더 좀 잘 먹고 똑똑하고 더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내심 걱정하지 말고 그래 너무 그래. 긴장을 좀 풀어 만약에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컸는데 조금 작아 작으면 안 돼 얼마 잘 사니? 이렇게 천재적으로 국민들을 많이 재밌게 해주고 얼마 잘 살아?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니넨 엄청 잘 먹어? 아니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넌 어렸을 때 안 먹었다고 그치? 똑같아 아니 속담에 틀린 말이야 콩 심은데 콩이 나야지 콩 심었는데 이상한 게 나면 그건 완전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본인들이 잘 안 먹는데 애가 잘 먹겠냐고 저러다가 갑자기 확 먹기 시작해 어? 조금 안 먹어도 나중에 먹어 예전 단계인데 그걸 먹는다고 아이한테 뭐 탈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아이가 뭐래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예. 먹는 거 말고 뭐 또 부딪히는 게 뭐 있어요? 양육 방식 중에 그러니까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이를 본 지 지금 1년이 넘게 보고 전문가인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휴직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와이프는 1년간 경험했던 그치, 거를 그치, 그치. 저는 이제 다시 경험하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자기 경험에 대해서 한 거를 그냥 얘기를 하면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 이것도 다시 해보면 어떠냐 어떠냐 근데 거기서 이제는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죠 대화하면서 너 표정도 보면 되게 인자하고 그래. 어? 아주 평온하고 이런 표정이고 그치, 그치. 인상도 굉장히 좋고 이런데 내가 볼 때 쓸데없는 똥꼬집 엄청 부릴 것 같아 쓸데없는 똥꼬집 엄청 부릴 것 같아 너도 그러지 마 그래. 엄마가 1년을 봤어 엄마가 너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내 배에서 10개월 그럼, 있었는데 컨디션은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TV도 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마련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뭐 한다고 자꾸 그걸 깨려고 그래 굳이 그러지 말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엄마는 얼마나 걱정되겠어 이제 육아휴직이 끝났어 난 이제 나가고 너한테 맡겨놔야 돼 그럼 회사 나가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 왜 그거 불안하게 해 웬만하면 엄마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아이가 그동안 별탈 없이 지냈다라고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 고집 부릴 게 뭐 있니 굳이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고집도 다 좋자고 하는 고집이지 내 아이를 위한 고집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도 아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남편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둘 다 그래 조금씩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 대한 마음 같잖아 얼마나 소중해 그지? 근데 왜 부딪히는지 아니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 아팠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져 있어서 둘 다 꼭꼭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환이를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너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고 괜히 서로 자꾸 상처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멀리 보고 좀 내려놔
긴장을 내는. 그럼. 3년 됐는데 벌써부터 갈등이 애 때문에 생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옳은 방법이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고 가. 그러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 그 마음으로 생각하잖아? 못 해줄 게 없어. 맞아. 네. 하나의 팁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캔맥주 하나 먹더라도 여보 오늘 솔직히 뭐 짜증나는 일 있었으면 얘기해줘. 나도 아직 모르잖아. 여보 오늘 솔직히 뭐 짜증나는 일 있었으면 얘기해줘. 나도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화로, 사랑하면 대화로 풀어야 돼. 나도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 없지? 물어봐. 그럼 오늘 나 괜찮아. 이 소리 괜찮다는 소리 들면 잠이 잘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부부잖아. 자 이제 서로 한마디씩 해줘 이제. 보살님 말대로 대화 많이 하고 내가 좀 고집 안 부리고 잘할게. 나도 이제 육아휴직 다 끝나고 들어가면 좀 내려놓고 나한테 믿고 맡길게. 고마워. 사랑해. 그런 거. 사랑해. 그런 거. I love you girl. I love you darling. 자, 하나 뽑아. 아, 뽑아, 아내가. 육아 때문에 서로 좀 짜증나는 일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차, 어떻게 갈지. 차. 아, 이게 나오네. 아, 이게 나오네. 일과 사랑, 육아. 육아 다 잡는 거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가정에 늘 럭키 세븐, 행운만이 그래. 가득할 거다. 항상 행복하게 바랄게. 예. 파이팅! 그래. 힘내. 네, 감사합니다. 좀 수코련하지 않아? 예.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에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겪는 고민들인데 너무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보살님들 말대로 좀 긴장 내려놓고 서로 이렇게 대화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으세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의 이제 의견 대립 때문에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고 동시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많이 추억 쌓아주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김보경입니다. 몇 살? 45세요. 45. 뭐 하니? 학원 강사입니다. 강사. 네, 네. 무슨 강사야? 수학입니다. 진짜. 시원하게 한잔해? 네. 우리 처음 제공한 그래. 음료니까? 처음 제공한 그래. 음료니까? 목마르니까? 아니, 돌려서 먹지 마. 술도 아니고. 아니, 돌려서 먹지 마. 술도 아니고. 아주 예의가 있는 강사네. 자,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지금 이제 강사를 한 20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업종을 좀 바꿔볼까 하고. 과학으로 바꾸려고? 아니, 짜장면집을 좀 해볼까 하고. 짜장면집을 좀 해볼까 하고. 중국집? 네. 와, 너무 벗어나긴 하네. 왜 학원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아니요, 이제 지겨워서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이 나이가 맞아. 그러면은 결혼은?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아이 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내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 않냐?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중국집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해? 와이프는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왜냐면 학원 강사들이 낮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을 하는 직업이라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제가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는 상황인데 애들은 학교가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자고 있고 그래서 짜장면집을 좀 하면 40 넘고 한 번씩 오거든 아빠들이. 네, 이게 네, 이제 뭐 계속 반복된 생활에 아빠로서의 무게감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건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치, 그치, 그치. 본인이 좀 지쳤고 새로운 일을 찾고 싶고 다 오케이 다 이해해. 중요한 건 이 수학 강사는 내가 혹시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오케이가 돼? 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강자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운영을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이 일을 그만하고 지친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사실 몇 명 정해서 수업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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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입이 너무 또 막 확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얘 나름대로는 남은 인생을 중집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난 충분히 동의해. 다만 문제는 중집을 하면 잘 돼야 되잖아. 잘 돼야 잘 될 것 같아요. 왜? 맛있을 거예요. 뭘로 네가 자꾸 자신을 하는데 너 뭐 더 잘해? 지금 저걸 갖고 오긴 했는데 좀 식어서. 어, 음식 갖고 왔다고? 네, 네, 네. 근데 여기다가 뭘 가져왔다는 거야? 아, 여기요? 요거는 이제 두부면. 아, 두부면? 네, 네. 어, 이거 반찬으로 맛있는 건데. 와. 아, 이거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한 거라고 그러면? 네, 네, 네. 아, 두부면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먹어볼게요. 이거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맛있어. 아, 그래? 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또 이 볼빨간부터 먹는 거에 더럽게 민감해요. 진짜 이거 냉정하게 해줄 거야. 뭐 너무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성을 좀 제시해 봐요 한번. 근데 네. 근데 솔직히 맛은 괜찮아. 네. 어, 괜찮아 맛있어. 네. 괜찮아. 네. 어, 괜찮아 맛있어. 네. 요리해도 되겠죠? 아니 네. 집에서. 네. 집반찬 정도로 잘 만든 정도고. 우와! 야, 이거 뭐 이렇게 맛있어는 아니야. 아,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굉장히 말리고 싶은데 왜냐면 조금 뭐 요리 좀 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일단은 저걸 해봐. 학원을 네가 없어도 도라는 가지.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유명 중국집들 있잖아. 달인 뭐 이런 분들이 있어. 무보수로 가서 네. 6개월 동안 가 일해.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20년 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20년 넘게 하셨어요. 중국집을? 네, 네. 아, 중국집 아들이었어?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네. 너 지금 그 아버님이 하시던 거를 물려받겠다는 뭐 네, 이런 네, 얘기야? 네, 네. 지역은 어디고? 지역은 어디고? 충북 단양이요. 아, 단양에서? 아버님이 하시는 그 가게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아, 안 하신 지 한 8년 넘으셨어요. 어? 아니, 근데 가게는 있어? 예, 네, 아버님 건물이세요. 아버님이 뭐 그동안 열심히 굉장히 하시는데. 그 단양에서 유명하셨네. 그쵸. 아. 네. 근데 고민은 아버님을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왜? 제가 대학원까지 다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 그 부모 마음은 그거야. 네. 어, 멀쩡하게 잘하던 네, 직장 네. 때려치고 내려와서 중국집 하겠다고 하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가족이 있는데. 맞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조금 도와주시면 아버님 명성을 조금 등에 이렇게 좀 업어서 없고. 네. 지역사회에 근데 벌써 안 한 지가 8년이 넘었다며. 아, 그게 저희 집 하실 때 작은아버님이 막내 작은아버님이 같이 하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같은 동네 한 반경 5km 내외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장사를 안 하니까 그 집으로 이제 몰리게 몰려?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 같은 맞지.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방은 또 다 밀어주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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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도 맞아요. 이왕이면은 저 보겸인에서 시켜. 네,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지역 사회는 그게 맞아요. 있거든. 어, 정확하게 알지. 작은 아버지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신 거야? 지금 거기도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 네. 맛있어? 네가 먹어보니까? 아버지만 못해? 어때?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딴집 가서 배울 필요가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는. 작은 아버지한테 가야 그러니까는. 되겠네.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네. 일단 일해. 무조건. 거기서 계속 보면서 일을 해.
왜냐하면 직접 가게가 돌아가는 거를 봐야 되거든.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거는 네가 어렸을 때 본 거랑 본인이 내가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랑 달라. 예를 들어서 재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디가 더 싸고 좋은 저 재료가 있는지 이런 건 너 하나도 모르잖아. 아,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 네. 아버지가 안 가, 안 하, 너 하지 말랜대잖아. 그럼 가서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 배워야지. 잘하면 탕수육, 뭐 양장피, 유산슬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너 다 할 줄 알아? 짜장면하고 짬뽕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음식을 조금 제한적으로만 해도 전문점으로. 전문점으로. 전문점으로? 네. 니네 아버지는 원래 옛날 다 했는데 네네. 그래서 니네 아버지 옛날에 양장피가 진짜 맛있다라고 야 거기 가면 어? 양장피 맛있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하겠지 양장피 줘 그랬더니 어 저희 양장피 없어요 저희는 짬뽕 짜장 탕수육만 팔아요 어? 야야 가자 그래서 야야 가자 그래서 작은 아버지네로 갈 거야 알아? 그 하면서 배우면 안 돼 안 돼 나는 진짜 그거는 반대 그거는 이게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한대니까 그거는 대충 아이 그러니까 대충 가지고 안 된다니까 작은 아버지랑 관계는 좋은 상황이야 지금? 아니 별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팩트가 이거라니까 사이가 안 좋아 가게가 안 너랑? 좋다니까 아니 아버지랑도 아, 안 좋겠지 그래. 그러면 단양까지 가지 말고 서울에 알아봐. 유명한 집에 가서 일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6개월만 해봐. 이거는 너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니네 가족의 생활이 달려요. 네. 아버님의 또 명예가 달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쉽게 아,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할 거면 하지 마.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겨낼 생각 이 정도의 의지도 없다면 하지 말아라 이러니 그렇지 맞아요 그럼 설득은 어떻게 해? 설득은 네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얘 점잖게 얘기하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자꾸 아까부터 네가 이 정도로 난 진심이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아버지가 보고 아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생각이 점점 바뀔 거야 진지함으로 다가서면 자식이 기는 부모 없거든. 그리고 갖고 계신 실력인데 기술인데 그걸 아들한테 안 가르쳐줄 이유도 없으셔. 그러니까 일석이조야. 아버지의 마음도 얻고 장사의 노하우, 요리도 배우고. 아니면 저거 어떠냐? 원래 학원에서는 밥 안 주지. 네, 밥을 안 주죠. 니네 학원은 좀 특별하게. 원장이 만들어주는 스타 중국집 해가지고. 아이들이 왜냐면 엄마들이 밥 뭐 다 챙겨주고 이런 게 참 힘들잖아 일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니까 학원 이름도 차이나는 수학 해가지고 그렇잖아 점심 될 때 와서 땅땅 쳐가지고 몇 명 뭐 먹을 거니 해서 하면 1등 수학 학원 되겠다 그럼 직업이 원장이 아니라 요리사가 되는 거야? 아니지 원장 겸 요리사 겸 다 하는 거지 원료 그래. 원료 이제 하나 뽑고 네. 얘가 하라는 대로 해 자, 복영이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와. 네가 정한 길이 꽃길이니까 꽃길이 될지 꽃길이 될지 여기 무슨 색이냐 황토색이야 진흙길이 될지 네가 결정하기 나름이야 중국집 오픈하면 내가 꼭 들릴게 아 네네 알았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네. 어? 들어가 네 그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 시대 사는 우리 아버지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신 수감 네 저는 그냥 무작정 아버님이 하셨던 거니까 아버님 힘을 좀 업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깨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나이가 있어도 제가 아직 애 같긴 하겠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이번에 명절 때 내려가면 얘기 진지하게 나눠요
날씨가 좀 풀려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해요. 1년 만에 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비고정을 잘 몰라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금비고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 올림픽 메달을 땀으로써? 그게 답이야. 그거밖에 없어. 제 운명. 미래를 이. 야. 똥인데? 똥 같은. 보다 살이 좀 빠졌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이번에 단복인가? 예, 단복입니다. 멋있다. 단복 우리 근대오죠. 야, 그때 우리 얘기해서 그 지하에서. 지하에서 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그치요, 그치요. 그때 가고 나서는 어땠어? 막 주변 반응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살에서 근대오종 많이 알게 돼서. 신기하다. 물어보살 잘 봤다. 너무 잘 나왔다. 네. 너무 잘 나왔다. 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뭐 알겠지만 대한민국 예능에 이번에 올림픽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 기사에 우리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뭐 동메달 따는데 뭐 보태준 것도 없고 그냥 그때 우리 고민 상담만 해준 그치, 건데. 그치. 괜히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얹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피곤하고 다른 데서도 뭐 많이 맞아요.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데 뭐 우리까지 막 나와달라 나와달라 우리에서 막 뭐 섭외하고 이러지 말자 뭘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광입니다 진짜 저희는 올림픽 관련된 분은 전웅태 선수만 나옵니다. 전웅태 선수만 나옵니다. 와, 진짜요? 나 왜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단정을 짓죠? 그렇지 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요? 예. 아 우리가 부탁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까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섭외 안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다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일단 물어보고 우리가 얘기를 차근차근 하자고 다시 찾아줬거든? 네 의리인가? 아유 뭐 당연히 의리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고민이 생겨서 왔습니다 새로 생긴 고민은 뭐야? 오늘의 고민은 아무래도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성적이 너무 좋았어서 제가 하고 있는 길이 역사가 되고 최초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치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3년 뒤에 있을 파리 올림픽까지 예,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선수인 것 같은데 운동에 조금 더 치우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한데 좀 어떻게 마음을 더 굳건히 다잡아야 되나 일단은 근대오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 웅태가 동메달을 땀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다. 근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근대오종에 대해서. 너 때문에 좀 공부를 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대오종은 사실 이게 전쟁과 관련된. 맞습니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체가 탈사름, 말 타고, 뛰고, 총 쏘고, 수영하고, 수영하고 이게 다 그 훌륭한 뭐, 병사. UDT네 UDT. 그걸 뽑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역사깁니다. 1912년 제 5회 스톡홀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의아했던 게 있을 거예요. 이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런. 네, 맞습니다. 어? 근데 5종인데 왜 네 개만 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원래는 육상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사격도 이제 진종호 선수가 하는 그 10m 공기 권총 20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합쳐져서 총을 쏘고 뛰고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종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근대오종 선수야말로 강청 실심장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진짜. 원래 올림픽 나가기 전에 세계 랭킹이 몇 위였지? 저 세계 랭킹은 3위였고 3위. 올림픽 랭킹은 4위였어요. 4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어? 생소한 종목에서 웅태가 깜짝 동메달을 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근대오종 종목에서는 웅태는 세계 탑 랭커였어요. 예. 그래서 탑 랭커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깜짝 메달이 아니라 그동안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 올림픽 그 당시에 컨디션이 어땠어? 괜찮았어 좀? 네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권에서 하고 그리고 가까워서 그거는 뭐 완전히 뭐 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게 좀 비슷했기 익숙하니까, 때문에 익숙하니까 리우 때보다는 훨씬 좀 컨디션이 좋았지?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 우리 한국에서 그 도시락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나 그게 궁 따로 음식을 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줬잖아요. 육첩반상을 육첩도 영양사 분들하고 우리 주방장님들이 음식 굉장히 잘하세요. 태능밥 먹어봤잖아요. 나 얘보다 더 많이. 아니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능밥. 아 저는 내가 맨날 너한테 그렇게 나는 알잖아요. 구박을 받고 무실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국가대표 기간이 굉장히 오래. 나는 이제 그때 국가대표 농구 뭐 대회 있고 이러면 막 이틀 전에 도착해. 그래서 시합할 때 바보가 됐다가 올 때 비행기 탈 때쯤 컨디션이 좋아져. 근데 이제 이탈리아 그 시실리라고 그 있어요 섬이. 시실리 2km 임창정 씨 영화밖에 못 봐가지고. 아 거기 갔는데 링이 안 보여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난 시차 적응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막 먹는 것도 희한한 거 막 파스타에 고수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주는데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뭐 과일하고 이렇게 좀 먹고 하는데 진짜 살이 쭉쭉 빠지는데 한 15kg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결국은 링겔을 막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고 그러고 시합을 뛰었어. 참 어려운 선수야. 관리하기가. 그러다가 바보 됐다가 올 때쯤 좋아지는 거야. 올 때 컨디션 좋아지는 거야. 올 때 맞아요. 컨디션 좋았다가 한국 오잖아? 다시 초고 치차정한데 다시 바보 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땠어? 막 잠자고 그랬을 때 느낌이란 게 있잖아. 어땠어 그때? 저는 일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나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좋은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전 그날따라 이제 꿈을 안 꿨어요. 이제 꿈을 안 꿨어요. 아 그냥 그리고 이제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제일 좋지. 왜 메달 따려고 왔는데 왜 그런 꿈을 안 꿨을까 이런 생각에 조금 그래도 잘 잤으니까 이러고 나서 경기를 뛰었는데 너무 잘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너무 안 풀린 건 아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메달 레이스에 맞게 경기를 펼친 것 같아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아니 동메달 따는 순간의 기분은 어땠어? 그때 어땠어? 막 진짜 많이 울었잖아 그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진짜 뭔가 해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바로 다음 선수가 4등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가기 전에 시합 전에도 포디엄에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시합을 뛰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뭐라 그러지? 이게 또 좋으면서도 좀 미안함. 네,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제 그러고 이제 형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았는데 형이 웅태야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망감이 되게 많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이제 아유 참 그 고생했던 그 순간 다 떠오르지 그냥. 그냥 딱 시상식 올라가서 태극기를 보는데 이제 여태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이 딱 머릿속에 모노그램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면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물어본 사람한테도 이제 꼭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 아 우리가... 그때 거기서 뭐 우리 생각이 아니 근데 됐어. 이게 사실은 거기서 우리 생각 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웅태가 감사한 분들 너무 많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한 분들한테 얘기해도 돼. 너무 많고 기니? 네. 네. 그러면 뭐 따로 개인적으로. 아, 제가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제가 메달 딸 수 있게 앞에서 옆에서 진짜 서포트 해주신 저희 코치 선생님들 그리고 감독 선생님 진짜 이 자리 비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또 까칠하고 예민한데 이런 거 다 받아주고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이렇게 네 명 나가는데 이 네 명을 위해서 각 시도 근대우정 선수들이 이제 전지훈련 와서 같이 훈련을 해주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 우리 근대우정 대한민국 식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진짜? 아, 멋있다. 야, 그게 메달이지? 네. 아, 메달 갖고 왔다고? 아, 메달 갖고 왔다고? 기 좀 넣어주세요, 구설님들. 어우, 이거. 색깔 바꾸게 해줄까? 금메달, 예, 바꿔주세요. 아, 와. 한번 볼게. 와. 나는 올림픽, 야, 이거 진짜. 금메달보다도 값진 메달입니다. 야. 야. 이거 한번 걸어봐도 되나? 네, 당연하죠. 이거 한번 걸어봐도 되나? 네, 당연하죠. 무게가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한번 해줄게요, 그래도요. 축하드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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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겁다 야. 어? 은근히 무겁다 이거 생각보다. 아, 잘 어울리시네요. 네, 진짜. 진짜. 아, 어릴 진짜? 때부터 메달을 많이 걸긴 했는데 참 올림픽 이런 메달은. 야, 이 무게가 참 진짜. 거울이구나. 참 진짜. 거울이구나. 아, 자랑스럽네요 진짜. 앞에가 거울이라서 나 거울 네. 한번 보게. 참 진짜. 너도 한번 걸어. 아, 난 괜찮아. 난 그렇게 운동 선수가 아니라서. 야, 너도 한번 걸어. 그래서 언제 걸어봐. 자. 언제 걸어봐. 자. 정말 근대우정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아, 진짜 멋있다. 우와. 아니 그리고 난 그 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저거 안 했더라고. 이게 승마가 있어요 중간에. 네. 근데 화제가 된 게 말이 자기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준비를 해주잖아. 막 우는 선수들도 있던데. 아, 말이 말 안 들어가지고. 말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데 요번에 같이 탔던 말은 말 잘 들었어? 일단 그 선수를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워낙 레이저런이 강하다 보니. 레이저런 전에 18등 정도 출발해도 1등 들어오고 2등 들어오는 이런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펜싱을 너무 독보적으로 잘 맞아서 무조건 금메달이구나. 네, 거의 이 사람은 무조건 금메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계도 저희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나왔는데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타서부터. 그래서 왜 그러지 이랬는데 진짜 채찍을 써도 안 가고 그리고 또 박차를 써도 안 가니까. 야, 이게 진짜로 야, 참 진짜 운이. 근데 만약에 웅태가 실력이 세계에서 무조건 압도적으로 1위야. 근데 말을 잘못 만나면? 이거 뭐 어따 억울하다 호소도 못 하는 거 아니야? 호소도 못 하죠. 왜냐면 근대우정 종목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전투. 전투를 토대로 이제 된 그런 경기인데 전투할 때 적의 말을 뺏어서 타서 이제 싸운다 이런 느낌을 유래시킨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마가 아니라 협회 측에서 주시되는 말로. 그러면은 말도 복불복이야? 뽑아야 돼? 수영하고 펜싱 끝나면 그 현재 1위가 있을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거기서 따다다닥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잖아. 네, 말 상태를 보고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번엔 제 말 같은 경우에도 한 말로 이제 전단, 후단 이렇게 나눠서 두 사람이 타요. 제가 4등이었으니까 21등 선수가 타는 거예요. 근데 21등 선수가 과테말라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 말을 타다가 낙마와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선수도 물론 걱정되지만 또 제가 타야 될 말이니까 말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말 상태를 교관님이랑 체크를 했는데 그 말이 협회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마주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주분이 엉엉 울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빌려줬는데 낙마 사고를 속상해 있는 나니까 이제 자기는 새끼잖아요. 자기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울면서 막 저희한테 잘 부탁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웅태가 탔을 때는 이제 말 잘 듣고. 네, 제가 탔는데 이제 처음에 조금 주춤거리는 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조금 화이팅 있게 하니까 또 잘 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 그러고 나서 경기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른 거는 도구나 기계잖아요. 근데 말은 승마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근대 오종만 이제 동물과 함께 그러니까 하는 이제 스포츠죠. 그래서 말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 진짜 대박이다. 사실 근대 오종이란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올림픽이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진아 선수도 그렇고 우리 전웅태 선수 이렇게 세계 3등, 4등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맞아요, 맞아요. 있을 때 더 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지원이나 투자 없이 그냥 거저는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선수들 복지가 좋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웅태가 하는 고민.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운동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아시안 게임 내년 또 파리 올림픽까지 꾸준히 가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도 언젠가 혹시 다시 만나면 웅태한테 그런 오늘 지금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왔고 그동안 사람들이 근대 오종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거에 서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서름을 많이 풀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한국에 오자마자 뭐 여기저기 섭외 전화 오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 네. 시간이 또 흐르면 흐를수록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잠깐 메달 땄다고 관심 잠깐 보이다가 이러더니 또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정말로 그 박탈감 뭐 이런 게 굉장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잘 이겨내야 되거든. 그걸 잘 이겨내야 되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거냐. 뭘 위해서 운동하니 근데.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 그 누구보다도 너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 근대 오종을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이 일찍 끝난다라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1등.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에도 좋은 결과 얻어서 우리 정진아 네. 형도 같이 모셔서 진짜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뭐 파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요? 네. 우리 왜 가죠? 나는 왠지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가 이제 그때 되면 종식이 될 것 같고 파리 가서 막 난 응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보여요. 그리고 난 가면 잠 잘 때가 있거든요. 누가 어디? 웅태 숙소에서 같이 자면 되니까. 웅태 숙소에서 같이 자면 되니까. 선수촌에 못 들어가요. 몰래 잠입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거예요. 뭐 지금은 정신 없을 거야. 좀 쉬고도 쉽고 그동안 못 했던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어? 아니면 그냥 좀 이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거야? 그냥.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정비 후에는 또 다시 제 직업은 운동선수니까 근대 운동선수니까 그쪽에 조금 더 전념하고 싶고 이번에 메달을 따서 동메달 정도의 맛을 봤다면 다음에는 금메달의 맛을 보고 싶어서 그거에 맞게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주위에서 막 소개팅 하신다 그런 얘기 많이 오지 않아? 네 많이 이제...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지? 아니 그리고 우리 예전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인물이 좋다고 얘기했었어. 너무 일단은 인물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보니까 옷이 폈네 아저님. 아 이렇게 관심 받고 주목을 받고 이러다 보면 인물이 더 좋아져. 아 더 좋아집니다. 그래 소개팅할 연락 왔었어요 많이? 많이 오는데 지금 다 이렇게 답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 개인 막, SNS로? 네 막 그렇게 만나고 많은 분들이 싶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좀 쉬어. 네. 그거는 지금 그러면서 누구 바로 누구 만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고 일단 좀 침착하게 있다가 여자친구 그러면 파리올림픽 가기 전까지 안 만들 거야? 아니면은 여자친구도 지금은 뭐 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까? 방해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뭐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치 인생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 뭐 그거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네. 아 좋은 생각이야. 네. 자만추? 네, 자연적인 만남친구. 네, 자만치요. 좋네. 네. 생뚱맞는 얘기 좀 이상형이 있나? 전 청순한 스타일이죠. 그럼 연예인으로 얘기하자면 청순한 스타일이면? 아이유님. 아이유? 아이유님. 아이유? 한효주님. 어? 한효주님. 약간 그런 스타일.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분들은 뭐 너를 100개 해주고 이럴 능력은 안 돼. 늘 좋은 날이 돼야지요. 아, 인마 트리. 야, 이번에 뭐가 뽑힐까? 우리 똥 없어진 것 같은데. 와. 자, 모든 걸 다 담아서. 야, 딱. 이번엔 번쩍번쩍하는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게 내가 더 긴장돼. 요즘에 하도 뭘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놔가지고 다시 뽑기는 없어. 네. 그냥 딱 이걸로 끝날 거야. 남자는? 그럼. 자! 어유야. 야! 자! 어유야. 야! 야! 딱 나왔어. 금색이야. 금색이야. 봐봐. 아니. 금색이고. 색깔이 금색이고. 이거는 뭐냐면 아프다 아니 아픈 아니야. 게 아니라 이제 꿈에 막 발차고 그러면은 키가 큰다는 얘기야. 너 키가 저 웃고 있는 건가요? 아, 웃고 있는 거. 누가 봐도 웃잖아. 아 누가 봐도 아주 심하게 웃네.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색깔이 금색이다. 금색이다. 이거. 그럼 다 금색이다. 메달을 걸고 다시 와줘서 또 너무 고맙고 반갑고. 내가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파리 가기 전에 막 인터뷰하자 그러고 뭐 이번에는 금메달 아닙니까 뭐 어쩌고 뭐 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꼭 금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조그만 거 하나 준비했는데 진짜? 이게 제가 진짜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생각이 나서 조그맣게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진짜? 그냥 기념 주화예요, 올림픽. 이야. 아이고. 본인 것도 없는 감사합니다.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생각나서 진짜 사온 거고. 야. 감사합니다. 저한테 좋은 기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림픽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 죽게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 없는 거예요. 딸기 맛은 귀한 거거든. 딸기 맛 귀한 건데. 진짜 고마워. 아, 늘 응원할게. 우리가 또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보자고. 또 보자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케이.